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울타리콩밥 얼큰한 태의 장국, 연근조림 치즈 토마토 어린잎 샐러드, 배추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울타리콩을 물에 불려 삶아주세요. 연근을 큰 솥에 넣고 조림을 합니다. 진간장, 식용유, 소주, 물엿을 넣습니다. 육수를 끓여주세요.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따서 세척합니다. 곱슬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물엿을 첨가합니다. 대파와 양파를 까주세요. 망에 디포리와 멸치를 넣고 끓입니다. 청양고추를 씻어 육수에 넣습니다. 어린 잎채소를 세척합니다. 양배추를 다듬어 씻어주세요. 방울토마토를 세척합니다. 황태채를 물에 살짝 넣어 물기를 짜고 밑간을 합니다. 식초를 넣고 세척합니다. 식초를 넣고 닦는 걸 보여.
학부리와 겉칩을 깨끗이 씻어 육수를 끓일 때 사용합니다. 참치액젓 국간장, 후추, 고춧가루를 넣어 황태채에 밑간을 합니다.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오면 맑은 육수를 보관통에 부어주세요. 황태의 장국에 들어갈 물을 썰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를 반으로 가릅니다. 양파를 썰어주세요.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대파를 썰어주세요. 건더기를 건져주세요. 콩나물을 삶아 건집니다. 배식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울타리 콩밥을 짓습니다. 물을 넣어 황태의 장국을 끓입니다.
밭뜨의 어린 잎채소와 방울토마토 모짜렐라 치즈를 담아주세요. 꾹꾹 물러 담아줘. 황태 양념 뭐 들어갔어요? 고춧가루. 네. 참치 액젓. 네. 간장.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 네. 마늘, 생강. 네,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네. 참기름 남방을 넣어놨어요. 밑간을 한 황태채를 넣습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첨가합니다. 네, 이거 소금 넣었어. 거품을 걷어냅니다. 완성된 연근조림을 밭뜨에 담아주세요. 통깨를 뿌려주세요. 발사믹 드레싱을 준비합니다. 완성된 황태의 장국을 배식통에 담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담습니다. 식판에 울타리 콩밥을 담습니다.
배추김치를 담아주세요. 치즈 토마토 어린 잎 샐러드에 발사믹 드레싱을 끼얹어 주세요. 연근 조림을 담아 주세요. 얼큰 황태의 장국을 담아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